딱 기성 제품 수제 한 덩이씩 딱 구워서 네. 잘라가지고 딱 그러면 딱 한 조각씩 먹겠다. 도와줄게요. 그럼 위에 장작 좀 올려야 자, 되나? 오케이. 그래, 장작 넣고 던져 그냥 친구야. 더 뜨거 던져. 어떤 게 진국 거야? 이거요. 네. 솔직히 기대된다. 내가 진국한 걸 이렇게 기대할 줄이야. 왜? 야 지금까지 진국 잘한다고 계속했으면서. 그러니까. 야 진국 잘해. 진짜로. 아이고야. 아무리 봐도 얘가 더 간이 잘 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이게 더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건 좀 짧고요. 나하고 희원이는 기성제품과 진국 걸 지금 모르잖아. 모르죠, 모르죠. 딱 해서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이거를 미리 해보질 않아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확실히 젊음이란 좋은 것 같아. 친구 보면 같은 또래에 이렇게 와서 어울리면 진짜 다 연인 같아. 그렇지 않아? 보면. 지금 옆담화 가신 분님? 옆담화 가신 분님? 친구 뒤에 있잖아, 뒷담화지. 어? 뒤집어야 되나? 어, 매워. 아우 희원 선배님은 패러글라이딩 타고 감동받아서 우셨는데 나는 연기 때문에 웃네. 아우 눈매워. 그때 패러글라이딩 탈 때 밑에서 누가 불 뗐어.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아 오케이. 야 너는 대한민국 울보 됐어 울보 아저씨. 아니에요, 울보 삼촌. 아니에요. 장작으로 하니까 어렵긴 한데요. 아 그러니까 되게 잘 구워야 돼. 네. 안 그러면 숯대. 야 조금 아니. 맛있는 냄새가 막 날라 오른다. 어? 아 두 개 다 맛있겠지. 야 느낌이. 어 근데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냉정하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요. 근데 거진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저 디테일 봐 저거, 탄 거 자르는 거 봐 저거. 어? 어떡할 거야? 야, 드디어! 왔어. 자, 얘기하지 마. 전 몰라요, 지금. 아, 이쪽 거 이쪽이야. 근데 양념은 이쪽이 지금 훨씬 더 번지를 해, 이 친구야. 거의 넋이 나갔어, 지금. 자, 일단 윤기가 흐르는 나 이거부터 일단 먹어볼게. 형 아직 얘기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아직, 같이 드셔야죠. 아, 같이. 형 아직 얘기하지 마. 오케이. 나도 형이랑 똑같은 거를 먹을게요. 형이랑 똑같은 쪽 이쪽. 지금 무슨 식객이다, 식객. 물 줘, 행복해. 와. 야, 그죠? 아. 말하지 마. 빨리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 자, 가시죠. 저. 평화롭게 하고. 자. 딱 알겠다. 오. 딱 알겠어. 딱 알겠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떨리지? 전 이게 맛있어요. 전 이게 맛있어요. 나도 이게 맛있어. 네. 나도 이게 맛있어. 네. 이유. 솔직히 난 이게 진구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이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많은 게 들어간 맛이 있어서 오히려 달아. 이거는 깔끔한 그냥 고추장 구이 같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똑같이. 저 아까 이거는 되게 담백하면서 닭 본연의 식감이나 이런 거 육질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맞아. 이거는 너무 화려해서 양념이 너무 진해서 짜기도 하고 저게 딱 나는. 난 이거 무조건 진국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난 이거 무조건 진국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쪽 게 맛있어. 진국 거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해요? 그렇지. 뭐가 제 건지? 이제 기성품 사 드십시오. 이제 기성품 사 드십시오.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먹어보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진구야. 아니 나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그래. 양념을 많이 넣었어. 맛 짜고. 그래. 너무 맛이 화려해. 아 진짜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맞아. 우리 딸. 자 그거 먹고 이제 입을 입을 헹궈봐. 이게 진구 씨가 만든 거죠? 어 이게. 맛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도 맛이 있어. 아니 맛이 있는데 이제 0.01 차이지.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그 차이도 별로 없어요. 아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 저는 이게 더 짠데. 저도 이게 더 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인마. 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줄까? 확신한다고 하시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줄까? 사실 이게 더 맛있었어. 그래서 이게 진국 거라는 생각. 이게 진국 거라는 생각. 그냥 맛이 좀 덜한데. 진짜로 선배님? 아 진짜로 선배님? 네 저도 약간 두 분이 나는 이게 더 맛있었어. 그래서 좋아하려고 일본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 솔직히 난 이게 진국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난 이거 무조건 진국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많은 게 들어간 맛이 있어서 오히려 달아. 오히려 달아. 오히려 달아. 이거는 깔끔한 그냥 고추장 구이 같은 깔끔한 맛이 있어요. 고추장 구이 같은 깔끔한 맛이 있어요. 고추장 구이 같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똑같이. 이쪽 게 맛있어. 진국 거야. 이게 쉬운 예로 장사 집에서 먹는 그런 화려한 양념 맛이 났어. 맞아. 확 와야 오는 게. 아,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화려해서 이게 진국 거다 생각을 하고 난 이거라고 했는데 다부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리얼리티라면서요. 아 그래도 그 진구가 또 열심히 우리 해줬는데 아 진짜로 진구야. 그만하자. 그 진구의 그 뼈 아픈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뭐? 기성품 사드십시오. 야.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네. 아, 근데 너무 확신한다고 하셔가지고. 나는 미안하다. 나는 미안하다. 야, 근데 그 뼈 아픈 한마디는 좀 남는다. 한 2주 갈 것 같다, 2주. 이게 가족이야. 왜 이렇게 서로 감싸주는 게.